북한에는 돈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돈주가 무엇이냐면 부자라는 뜻이에요. 북한 경제는 데이터가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를 가졌는지는 측정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무역회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한다면 실물 경제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북한 내부 현금 보유액은 약 120조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중 30%는 민간이 가지고 있고 70% 정도는 정부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지역별로 자산이 어느 정도로 배분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양입니다. 평양 중심 구역에는 20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류층은 80%, 중류층은 15%, 상류층은 5%죠. 평양은 북한 경제의 중심입니다. 교통물류 중심지로서 평양역, 시외버스 터미널과 무역회사 물류창고가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특권기관 산하 무역회사의 본사와 대표적인 시장이 구역마다 두 개씩 있고 평성과 함께 전국적인 도매지역으로서 물품을 지방으로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개의 명문대학교가 집중되어 있어서 인적자원의 중심지이기도 하죠. 40만 명 정도는 1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직업은 보통 목수, 집수리 기사, 장마당 배달 기사들입니다. 현금을 보유한 것이 없어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고요.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직장이 변변치 않아서 보통 장마당에서 돈을 벌어 생활을 하죠. 그리고 60만 명 정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야채 장사, 석탄 장사, 음식 장사, 피복 공장 등을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돈으로 1개월 정도를 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60만 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5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각종 도매 장사나 시장 매대 장사, 택시 운전사, 무역회사 창고장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들도 1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200만 명 중 160만 명 정도가 하류층입니다. 심지어 이 160만 명 중 대부분은 직업이 없어서 장마당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다음은 중류층인데요. 중류층은 약 30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의 현금 보유액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도 각종 도매 장사나 개인 식당, 개인 상점, 개인 사우나를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고 소돈주라고 표현을 하죠. 또 공산주의 국가인데도 개인 상점을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겉으로는 계획경제처럼 보이지만 세세하게 뜯어보면 명의만 국가 명의일 뿐 개인이 투자하고 운영하는 상점들이 꽤나 많다고 합니다. 이 계층에는 법관이나 군부들의 중간 간부들이 이 계층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이상으로 올라가면 상류층이 됩니다. 1억 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0만 명 정도 있습니다. 이들은 무역상 간부, 강성은행 간부, 중앙당 무역회사 간부, 신흥자본가들이죠. 중돈주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의 가계소득은 월 24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돈주라고 표현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1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평양에 1,000명 정도 있습니다. 이들은 중앙당 부장, 인민무력부장, 보위부장, 보안원 국장, 신흥자본가들이죠. 신흥자본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고난의 행군 이후 장마당이 전국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인하여 자금을 축적한 신흥자본가들이 등장했죠. 이들은 북한 권력층과 유착하며 무역회사와 장마당을 연결해주며 자본을 끌어모았습니다. 또 100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북한 내 최상위 계층입니다. 약 100명 정도 있는데요. 백두열동 친인척, 중앙당 산하 무역회사 간부, 신흥자본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양 지역은 중상류층과 하류층이 2대8로 빈부격차가 매우 심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특권기관의 간부들이 보통 대부분의 자본을 가지고 있죠. 또 무역회사와 장마당을 통하여 신흥자본가들이 급성장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해주입니다. 해주는 평양보다도 더 심각한데요. 해주에서는 하류층이 99%이고요. 나머지가 1%입니다. 1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만 명이나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노동자나 농민들이죠. 이들도 역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3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보유한 사람이 20만 명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장사를 하면 지냅니다. 또 5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를 보유한 사람이 200명 있습니다. 이들도 보통 장사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돈주라고 표현하는 중류층에 120명이 있고요. 이들은 5천만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도 역시 장사를 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중돈주인 1억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20명 정도 있습니다. 이들은 간부 5명, 장사꾼 15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억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대돈주는 3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간부 20명, 장사꾼 1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상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남포입니다. 남포도 해주와 마찬가지로 매우 심각한 빈부격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99%가 하류층입니다. 1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5만명 정도입니다. 이들은 노동자나 농민입니다. 그리고 3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10만명 정도인데요. 특이하게도 여기에는 간부 2천명의 상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2천명 있고요. 전부 다 상인입니다. 그리고 소돈주는 3천명인데 이들은 5천만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두 상인들입니다. 그리고 중돈주라고 불리는 1억원 자산가들은 총 1천명입니다. 간부 200명의 상인 800명입니다. 그리고 1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총 15명인데 전부 다 간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은 한국보다도 훨씬 자본주의 성향을 나타내는 국가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력자가 되죠.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그 아래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낼 수 있죠. 그리고 빈부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평양이 그나마 나은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하류층인 99%인 지역입니다. 북한의 내부 경제 상황이 꽤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